돼요. 네. 아, 저도 사실 어제 스케줄 이동 중에 선배님의 기사가 뜨자마자 언니들이 바로 알려줬어요. 네. 어제 승희 언니였나요? 효성 언니였죠? 제가 바로 핸드폰으로 보여주면서 이렇게 선배님이 또 저의 이름을 말해주셨다고 보여주셔가지고 떡티순을 또 언급해주셨더라고요. 네. 아직까지는 제가 그때까지는 휴대폰이 없어서 선배님이랑 연락을 못해서 아직 떡티순을 함께하지 못했지만 이제 폰도 생기고 제가 활동도 같이 겹쳐왔으니까 제가 꼭 선배님께 이번에는 포토카드에 이메일이 아니라 휴대폰 번호를 꼭 남겨서 선배님께 전달을 꼭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떡티순 같이 먹을 거예요? 네, 꼭 제 용돈으로 사드린다고 했는데 네. 선배님께서 저한테 사드린다고 하셔가지고 네. 제가 꼭 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래요. 그럼 네. 여기서 네, 영상 편지로 화답을 답을 해주시죠. 네. 영상 편지로. 네. 네. 자, 네, 카메라 보면서. 네. 맞네요. 네. 선배님, 저도 영상 편지를 봤는데요. 네. 너무 진심이 담긴 말을 해주셔서 감사하고 감동도 정말 많이 받았고요. 음악방송에서 뵈면 정말 많이 떨릴 것 같고 눈도 잘 못 쳐다볼 것 같지만 제가 용기를 내서 꼭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떡티순 진짜 이번에 꼭 같이 먹어요. 화이팅 선배님도 화이팅! 네, 아 그래요. 네, 그쵸. 네. 가장 좋아하는 만화는 뭘 제일 좋아해요? 당연히 달려라 한이죠. 알겠습니다. 네. 네, 달려라 한이를 네, 좋아한다고 하네요. 네. 자, 이렇게 해서 네, 답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또 질문을 해주시죠. 1위 공약! 네, 1위는 1위라는 오마이걸처럼 청순하게 우리가 하겠다. 네, 네, 감사한데요. 저희가 자체 제작 CF를 한번 만들어보는 게 어떨까. 네. 예를 들면 저희가 CF송도 멤버들끼리 같이 만들고 네. 그리고 멤버들끼리 같이 찍어주고 또 그거를 같이 이제 CF로 만들면 어떨까. 어떤 CF요? 어떤 CF가 좋을까요? 네. 혹시 바나나 우유? 바나나 우유도 너무 좋고 네. 네, 바나나도 네. 너무 좋고요. 네. 네, 그렇게 1위를 하게 된다면 공약으로 자체 제작 CF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바나나 우유 네 자체적으로 CF를 한번 찍어서 네. 네, 영상으로 네 답을 하겠다. 근데 만약에 광고주가 만약에 딱 봤는데 오마이걸을 우리의 그 제품 모델로 한다면 어떨까? 혹시 제의가 들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네. 혹시 CM송을 직접 또 그런 기회를 주신다면 저희 너무너무 영광이죠. 저희가 만든 곡으로 해주신다면 더 영광이죠. 자체 지속까지 하면서 CM송까지 준비를 하겠다. 네, 전혀 네. 우리 기자님 의도하는 것과 전혀 다른 대답을 해주셨대요. EXID는 청순하게 하겠지만 오마이걸은 네, 전혀 상관없이 네, 우리가 알아서 네. 앵콜 무대를 그 무대를 네, EXID 선배님들처럼 강렬하고 강렬하고 멋있고 네, 네, 히사 네, 멋있게 하겠습니다. 뭐 다음은 좋죠. 네, 네, 다음은 좋죠. 네, 좋습니다.